안녕하세요. 불금봉 시간입니다. 오늘 2018년 7월 23일 월요일입니다. 엄청 덥죠? 지금 저녁 10시 27분인데, 사무실에서 나와가지고 밖에 나와보니까 사우나에 들어간 것 같이 덥습니다. 서울 무척 덥습니다. 여러분들 더위에 고생 많으시고요. 오늘 특히, 이 코스닥이나 이 모든 주가가 지수가 엄청 빠졌습니다. 코스피는 0.87% 떨어졌고요. 코스닥은 4.4% 정도 하락해가지고 800을 얼마 전에 좀 지수 800을 회복했었는데 이제 완전히 756 포인트가 됐습니다. 굉장히 하락장입니다. 마찬가지로 우리 그 불금봉 종목도 여기 불금봉 밴드에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그 8시쯤에 올렸습니다. 불금봉 시초가 단타 매매 종목, 중단 단타 매매 종목, 또 종가 단타 매매 종목 할 거를 이렇게 올렸습니다. 동성제약하고요.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동성제약하고 인피니트 헬스케어 두 종목밖에 안 나왔습니다. 요 근래에 이런 일은 처음이죠. 아무리 작아도 5개 내지 6개 정도의 종목은 나오는데, 불금봉 종목이 동성제약하고 인피니트 헬스케어밖에 안 나온 건 참, 이례적입니다. 지난 금요일 날, 7월 20일 날 장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아가지고 상한가 하나도 나오지 않은 그런 날이었습니다. 오늘은 동성제약하고 인피니트 헬스케어 갖고, 시초가 상단 시초가 단타 매매는 그 조건에 맞지 않아서 동성제약하고 인피니트 헬스케어 상단 시초가 단타 매매는 하지 않았습니다. 대신 세미 시초가 단타 매매하고요. 중단 시초가 단타 매매로 수익을 냈습니다. 그 중에 오늘 인피니트 헬스케어 어떻게 해서 수익을 냈는지 잠깐 알려드리고요. 보겠습니다. 오늘은 또 종가 단타 매매도 역시 없었습니다. 종가 단타 매매 종목이 없어서 오늘 종가 단타 매매 추천 안 했습니다. 자, 인피니트 헬스케어 여기 한번 보실까요? 여기 금요일 날 19.34%로 인피니트 헬스케어 불금봉이 나온 겁니다.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날이 불금봉이 나온 날입니다. 압도적인 거래량이죠. 앞에 거래량이 거의 바닥을 들고 있는데 혼자 불기둥과 같은 전봇대봉이 탁 섰습니다. 이런 걸 전봇대봉 불금봉이라고 합니다. 불금봉. 이날 거래하는 건 아니에요. 금요일날 거래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렇게 여기서 상단 우리가 시초가 단타 매매하는 방법은 상단 시초가 단타 매매 중단 시초가 단타 매매 있습니다. 장중에 하는 단타 매매고요. 또 종가 단타 매매가 있는데 오늘 장도 안 좋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코스닥 4.38% 34.65포인트 빠져가지고요. 756 지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. 코스닥. 이렇게 많이 빠져가지고 오늘 잠시 쉬어가려고 종가 단타 매매 추천 안 했고 저 역시 사지 않았습니다. 중단 단타 매매 상단도 못 했고요. 종목 두개 나왔습니다. 중단 단타 매매 어떻게 하는 건지 잠깐 보여드릴게요. 우리가 이 MTS 상에서는요, 이 분봉을 보고 하는 건데 1분봉을 보고 하기도 하고요. 5분봉 보고 하기도 합니다. 10분봉 보면 여기 라인 긋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그 HTS PC상에서 사진을 찍어서 놔둔 게 있습니다. 이게 인피니트 헬스케어예요. 여기 보시면은 인피니트 헬스케어인데 여기 노란 선이 전일 종가 마이너스 2% 선입니다. 거기가 종가 마이너스 2% 선이죠. 오늘 이 인피니트 헬스케어는요, 마이너스 1.71%, 7,460원의 시가가 형성됐습니다. 마이너스죠. 갭
하락을 했습니다. 자, 여기서 정리 좀 할까요? 갭 하락한 종목은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갭 하락한 이런 종목들은요, 여기 보시면은 2%의 갭 하락한 거예요. 마이너스 2%.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보통 4분 분봉상 분봉 4선 라인이 있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종가 마이너스 2%, 여기 센터 플러스 2%, 빨간 게 센터, 요 밑에가 센터 마이너스 2%, 요 지점에서 매수하는 매수 타점입니다. 요 같은 경우에는요, 우리가 시작 자체가 종가 마이너스 2%이기 때문에 우리는 눌림목 매매예요. 종가 마이너스 2%에서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요.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를 볼까요? 여기에 도달했습니다. 센터 플러스 2%. 그래서 여기 종가 마이너스 2%에서 매도하는 이게 바로 중단 단타 매매입니다.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요, 중단 단타 매매법에 의해서 이렇게 매수 타점이 나왔는데요. 여기 나온 요 시간이 약 11시 40분입니다. 11시 40분이 바로 매수 타점이 되겠죠. 이러한 중단 단타 매매, 이러한 기법들은요, 장이 괜찮은 날은 뭐 보통 한 5에서 한 6종목, 많이는 9종목까지 불금봉 나옵니다. 하루 종일 이런 타점, 매수 타점에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매수 매도를 하는 이러한 방법이 불금봉 중단 단타 매매법입니다. 이런 불금봉 중단 단타 매매에 요 분봉 라인, 노란 선, 까만 선, 빨간 선, 까만 선, 요네개 라인을 긋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. 우리 불금봉 밴드는요, 불금봉의 그 밴드에서 불금봉이라고 검색해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. 제가 수락하면은 무료로 회비 받지 않습니다. 무료로 가입해서 지난 불금봉 종목들 쭉 올려놓은 이런 종목들을 공부하실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. 우리 불금봉 요 비법서 같은 경우는요, 여기 보시면은 8월 11일 날 불금봉 특강이 있습니다. 8월 11일 토요일 날 서울 특강이에요.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대학로 토지 해아역 4번 출구 5층에 있습니다. 회비는 10만 원이고요. 010-5569-7268번으로 문의해 주시고, 오시기 전에 불금봉 비법서를 공부하고 오시는 분들은 여기 우리 특강에 오시면은 이 매수 라인 긋는 법이라든가 수식 관리자 또 조건 검색식 이런 것들 알려드립니다. 여러분들이 요 조건 검색식이나 자동 매수 라인 긋는 법 이런 것들 숙지하셔가지고요. 매매에 임하면 수익 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. 불금봉 비법서 먼저 구입해가지고 한세번 정도 정독 하시고 오시면은 도움이 되고요. 요번에 8월 25일에는요, 특히 그 부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계셔서 부산에 먼저 그 지방 특강이 있습니다. 부산 특강은요, 8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고요. 서울하고 비용은 같습니다. 10만 원이고요. 부산 센텀, 해운대구 센텀에 홈플러스 센텀 시티점 3층에 오시면 됩니다. 여기도 전철이 있습니다. 010-5967-2768번으로 문의해 주시고요. 먼저 공부 좀 하고 오시고 하신 분들은 불금봉 비법서 구입해가지고 공부하시고 오시면 너무 좋습니다. 010-5967-2768번으로 문의해 주시고요. 여러분들이 시초가 단타 매매, 조금 전에 했던 중단 단타 매매, 종가 단타 매매, 또 스윙법, 조건 검색식이라든가 자동 매수 라인 긋는 방법,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이런 오프라인 강의 시간입니다. 여러분들,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. 또 내일 장 마치고 불금봉 시간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